안녕하십니까? 네, 화면이 너무 조금 큰가? 낙조를 신청하셨어요? 낙조하고 타인들하고 이대로 둘이 돼요. 이렇게 세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. 차례대로 모시겠습니다. 낙조 모셔드릴게요. 여자 키가 G인데 여자 키에서 두 키를 올렸어요. B플랫으로. 이제 여자 키에서 악보는 올렸지만 실제 여자가 불리기에는 좀 어렵게 따지고 보면 내린 거지. 많이 내린 거지. 남자 키에서 한 키를 내리면 C가 되거든요. 근데 이 노래는 조금 포근하니까 남자 키에서 한키 내리는 데서 한키더 내리자고. 남자 키에서 한키 내리는 게 L톤은 색소폰이 좋아요. 근데 남자 키에서 두키 내리고 여자 키에서는 한키반 올려서 나는 샵세 개를 하고 싶은데 낙조는 좀 부드러우니까 샵 하나로 해드리겠습니다. 다 끝난 거죠. B 코러스 들어가는 거 아니라 울부짖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곡, B 코러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합주할 때는 여기다 B라고 써요. 1절 끝나는 음이 솔이잖아. 이 끝나는 음이. 근데 중간에서 끝났으면 여기 A 코러스예요.
그다음에 이제 B 코러스, C 코러스. 여기에서 나지만은 여기서도 앞에 애드립을 넣자는 얘기지. 이제 까지나를 자. 자. 아니다. 착각을 했네 내가. 아, 라부터 뇌에 들어가는 건데 라 갖고는 사공식이 안 되네. 아유 안 되는데. 아유 안 된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 이럴 때도 있어. 그냥 반음치기만 넣으셔야 되겠는데 한음. 아 아까 내가 모르고 사공식을 집어넣었는데 사공식 찬스는 아니네요. 도로 잊지 못할 잊지 못할 할 여기서 꺾고 싶다는 얘기지. 내 입장에서 그런 건데 꺾어도 괜찮을 것 같고 문준하 씨가 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네, 딱 빨리 들어간 거지. 셀픈 사연 할 때 뭐 하지 말고 정막이니까 라샵을 톡 치고 또 라샵 두 번 치고 그냥 이런 데서 칼손 넣을 건 없어요. 한두 음 같군요. 넣지 마시고 그냥 라샵을 먼저 혀를 치시고 두 번 지금 해드릴게요. 악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. 멜로디 약간 내드리고 MR 보내드릴게요.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. 지금 MR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유, 설명한 거 말 하나도 안 들어갔네.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.